봐봐 유튜브에 여자 꼬시는 법, 뭐 좋아하는 남자 알아내는 법. 사실 그런 방법 꿀팁 또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없으면 말짱 노루묵이야. 와나나님 영상에 올라온 영상 잘 봤습니다. 아니 와나나 형 유튜브에 올라간 거 아주 재밌길래 솔직히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캐리했다고 생각해. 그날의 주인공은 나였다고 생각해. 일단 옷부터 씨발 내가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야. 와나나님 덕에 입덕했습니다. 아니 그거 보고 왔으면 오늘은 적응이 안 되실 텐데. 그 사람을 뭐 다른 사람이라도 믿을 정도로. 아 평소에 다행이네요. 그래도 와나나 형 영상을 보고 그게 첫인상이 아니라 다행이다. 그 사람은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난 그래서 처음 만나러 갈 때 그날은 씨발 내가 면도를 진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날은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처음 만날 때는 면도 무조건 하고 군침 무조건 하고 나감. 그리고 딱 처음 만나는 사람 있으면 딱 점잖은 척해. 왜냐면은 그게 첫인상이 한 번밖에 한 6개월을 가거든. 제일 중요해 진짜로. 팬미팅 하는데 점잖추 좀 낯설어. 아마 실제로 만나면 나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걸? 네가 조금 뻘짓을 많이 하고 조금 씨발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야.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좀 무게감 있는 척하고 이러고 진지 빨고 있지? 네가 나중에 아무리 병신짓을 좀 해도 조금 상쇄가 돼. 어? 쟤 원래 이런 애 아니었는데? 어 뭔지 알지? 근데 이제 첫인상이 술 처먹고 진상 부리는 게 첫인상이었다? 야 나중에 그거 어떻게 못해? 공개로 나는 후원하는 법 찾아다니다가 후원하니 돈 더 내놓으란 게 주둥 첫방 첫인상. 나 되게 첫인상을 안 좋게 하고 댕겼구나. 너네한테 좋은 첫인상 아니었고 너네는 왜 여기 술로 앉아있니 근데? 볼매라고? 아 근데 그 볼매란 말은 내가 봐서 욕인 거 같아. 그거는 씨발 욕이야. 진짜 잘생겼지? 님 볼매예요? 이러면 안 해. 맞잖아. 야 진짜 잘생긴 사람은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와. 와 일주일 뒤 와 한 달 뒤 와 2년 뒤 여전히 잘생겼네 이런다니까. 너 볼매야 이거는. 야 처음 봤을 때 너 진짜 네 얼굴 보고 깜짝 놀랐는데. 처음은 네 얼굴에 시꺼물했는데 야 이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야. 적응을 하더라. 약간 이런 느낌이 볼매란 말은. 님 약간 군 남돌의 멤버 5명 중에서 덕후수는 3위 정도인데 예능에서만 대박나는 래퍼 멤버 같은. 야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. 형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눈빛만으로 누구를 좋아할 수 있거나 좋아하는 느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. 어 사실 좀 어느 정도 도끼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있음.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계속 나를 쳐다봐. 근데 보는 게 이러고 보는 게 아니고 야 약간 뭔지 알지? 그 보면은 한 100에 한 75% 정도 100에 75% 정도는 맞아. 25% 아니면 어 아니었네 이러고 말면 돼. 근데 100에 한 75% 정도는 어 저 새끼 씨발 뭐 있는 거 같은데 뭐 있음. 어 내가 그래갖고 얘기하잖아. 너네는 어차피 눈치 싸움이라니까. 물론 나도 유튜브에 연애 관련 영상 많이 올리긴 하지만 니들 막 유튜브에 여자 꼬시는 법, 뭐 좋아하는 남자 알아내는 법. 사실 그런 방법 꿀팁 좆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눈치 없으면 말짱 노루묵이야 씨발. 눈치가 빨라야 돼. 100날 씨발 뭐 빅업 아티스트 강의를 들어봐라. 연애 관련 서적을 사 읽어봐라. 네 자체가 눈치가 없으면 안 돼.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랑 말도 좀 하고 눈치를 끼우라고. 눈치를 왜 공개 고백한 애들이 다 약간 막 이런 애들인 줄 알아? 눈치 없는 애들이야 그래. 눈치 없는 애들 보통 공개 고백하는 애를 생각하면 약간 이미지가 그려지잖아. 뭔가 약간 오 막 그렇게 막 친구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. 왜겠어. 그 이제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 눈치가 없는 애들이 그런다니까. 고백 공격 박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에요. 눈치를 좀 키우고. 나는 진짜 나 좋아하는 사람은 일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 좋아하는 거는 존나 잘 보임. 아 그래? 아, 약간 어느 정도 도끼병이 있어야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있어야 살아가기 좀 편해. 자존감이 늘어나.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나 좋아 안 해? 이러고 생각하고 마라. 그 사람이 아니든 말든 어쩌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잖아. 자존감만 늘리고 마는 거야.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 필요함. 그치? 나를 안 좋아하고 못 빼기지? 아니 예전에 교회 중학생의 과외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유튜브 할 때였는데 친구가 나 유튜브 한 거 알아버린 거야. 내가 걔한테 야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했어. 어 형 알았어 엄마한테 진짜 비밀로 할게. 야, 걔네 엄마가 알면 참사거든. 교회 소문나니까. 물론 지금은 소문이 났지만은 형 진짜 비밀로 할게. 형 근데 형 유튜버 누구 알아요? 김재원 알아? 한 적 있습니다. 정부 당시 그때 김재원이랑 두 번 말함. 김재원 말 두 번 섞었는데 그때 떠오르는 게 김재원밖에 없어. 그래서 너 김재원 알아? 난 알아. 사인 받아줬냐고? 야 그때 두 번만 섞어서 사인을 어떻게 받아줘. 두 번만 섞다가 아는 척한다고? 어, 뭐야? 뭐이 연예인 팬미팅을 두 번은 얘기했겠다. 아이 사석에서 만났지 그래도 사석에서. 어? 내가 뭐 김재현님 팬이야 이러면 쫄레쫄레 가갖고 사인 받아왔겠어 내가? 그래도 사석에서 봤어요. 상상이 되게 귀엽다고? 아니 근데 잼민이가 더 좋아했어. 아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형 누구나 알아? 누구나 알아 물어본대. 어 몰라 이랬거든.
아니 그 사람들 지금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. 근데 거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친구 나랑 약속했단 말이야. 우리 진짜 약속이야. 너네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? 그리고 걔네 어머니가 며칠 뒤에 와갖고 나한테 너 유튜브 한다며? 너의 자식! 사람끼리 약속을! 절대 말 안 되면 엄마한테! 전화 받는 게 뭔지 알아? 걔네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말씀하셨는지 알아? 걔한테 내가 얘기했다 얘기하지 마. 걔네 엄마한테 계속 하냐? 형한테 내가 얘기했다 얘기하지 마.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.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던 세상에 없어 씨발. 그 얘기 듣고 너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. 너만 알고 있어 이거를 씨발 소문대로 되는 얘기야. 다 뻗어 씨발.